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서유리 기자 율 씨. 부산일보 남효욱 기자 욱 씨입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 이번 주제는 추억의 학원 편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원을 안 다녀서 학원을 안 추억이 다녔어요? 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거든요. 무슨 학원 다니셨는지 어떨까요? 저는 단과로 다녔는데 네.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논술학원도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다니셨네요. 네, 그 당시에는 뭐 네. 영어학원에서 뭐 영단어 외우고 또 뭐 시험 치고 이러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약간 그리운 추억인 것 같아요. 부산에 학원이 꽤 많았죠? 부산에도 유명한 네. 학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또 유명한 강사진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학원가 하면은 서울의 대치동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유명하죠.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게 유명했나 봐요. 네, 부산에도 꽤 유명한 학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부산 범천동에 있었던 부산 학원을 비롯해서 서면이나 동네 등지에 유명한 학원들이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 학원 출신의 선생님 네. 두 분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던 김광희 선생님, 그리고 영어 과목 가르치셨던 옥진수 선생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옥진수입니다. 저는 현직 교사로서 한 8년간 재직하다가 부산 학원을 필두로 한 20년 강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또 20년간 지금 현재 성문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학원에서 국어를 가리킨 김광희입니다. 부산 학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지금 그 중앙시장 앞에 네. 현대백화점 그 옆에 그 자리가 그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서도 손꼽히는 아주 큰 대형 학원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강사 및 근저 직원 수가 한 100여 명 되고 수강생은 막 변화는 있지만 만에서 2만 명, 2만 5천 명 네. 내에서 있죠. 아마 또 3만 명까지도 올라갈 때 있었어요. 굉장한 그런 큰 스케일이었죠. 교단 위에 강사용 전용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당대에 없던 시설이죠. 그래서 시설면이나 강사나 다른 학원이 따로서 없는 그런 제도나 강사진을 갖췄죠. 두 분은 그러면 부산 학원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어요? 내가 이제 부산 학원 근무한 건 그 전신이 범일학원이에요. 거기에 제가 74년부터 근무를 했거든. 범일학원에 있다 새 건물 진 게 77년이에요. 그래서 근무하다가 82년에 난 서울 올라가고 서울 올라갔다가 90년에 내려왔어. 그 부산에 오게 된 거는 당시 이제 거기 학원이 생기니까 당시 이제 부산의 강사진이 빠져나갔어.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원장님이 내려와라 그런 바람에 그냥 꼼짝없이 다시 내려왔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0년간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때 한 4, 5년 있다가 우리가 한번 또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우리 김강희 선생을 한 잠깐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서면에 그 제1학원이라는 학원을 했는데 학생이 새벽부터 밤까지 막합니다. 그만큼 그 인기가 폭발했었지. 그래 하다가 7.3 조치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오 원장님이 만나자 이게야. 우리 다시 해볼 수 없을까? 그래도 다시 들어갔죠. 부산학원의 강사진은 어떻게 됐는지 김광희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수학에 이제 박영돈, 네. 김수석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악자가서였고 영어는 뭐 옥승기 외에는 그 다음에 뭐 큰 사람 없었고 국어는 이제 또 나였고 하여간 전국적으로 왔을 때 아마 부산학원 강사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이제 간혹 서울에서 강사를 또 잡아갔거든. 그런데 가면은 다 일타라 또. 그만큼 강의력이 셌어요 부산이. 그 중에 과목상 따져가지고는 수학이 제일 셌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부산 학원에 이렇게 몰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어디 잘한다, 어디 유명하다가 막상 그 관심을 두면.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 부산에 오니까 사실은 2년 전에 나를 잡으러 갔었다.
가니까 이미 청산을 가고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이만큼 머리를 쓰는 거야.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김강희 선생님은 내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나. 색분필 7개를 가운데 적중 문제, 무슨 문제, 이 급이거든요. 대개 공부하는 학생 30% 정도는 졸거든요. 지키는데 이랬는데 색분필 내일하면 탁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집중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 터지는 거예요. 학생이 막 인사했는데. 근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색을 바꾸신 게 맞으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예비고사 시대 그때거든. 근데 그때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했단 말이야. 국정교과서. 단순하니까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 편법을 쓴 거지 그게. 그게 김강희 선생님의 약간 비법이었는데 그러면 옥지수 선생님의 그 교육 뭐 비결, 비법 뭐 있었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집중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집중을 제일 잘 시킨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학생 자부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들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잘하니까 우리는 막 하면 성적이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실력 있는 수학생이 한 분이 오신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갔죠. 수학 1을 딱 들었습니다. 딱 들으니까 5분 안에 잤습니다. 잤는데 내 중에 자고 나니까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아하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자게 하는 방법. 안 자게 하는 방법. 그게 아니군요. 재밌게 해려고. 재밌게. 학생들하고 공감을 이루어져야만 자지 않습니다. 학생들하고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괴로우면 괴로운 것은 공감. 두 번째는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이걸 설명할 때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어느 대학 문제인데 몇 년 동안 연세 문제고 작년 때에 고려대학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때리면서 집중을 합니다. 우리 김광희 선생님 혹시 또 다른 비결이 있으시면 이 김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어 자체는 그 속에 인생이 있고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전달이 그게 이제 많은 학생들 놓고 오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어차피 우리는 대학 입시가 준비니까 그 입시 포인트 맞추는 거. 그럼 예를 든다면 소설은 한 세 가지만 배우면 답이 나오고 시는 다섯 가지를 배우면 답이 나와.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12개의 출제 요소가 있어. 그걸 잡아내면 또 답이 나오고. 이제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는데 그걸 다, 아니라 다 공개하시기에는 영업, 뭐, 영업 기밀 이런 것이 그렇진 않아요. 학원을 따라 옮겨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지. 두 분은 그럼 그 부산 학원 이후에 어디 어디 학원에 계셨습니까? 제가 이제 82년에 이제 부산 학원을 떠나요. 거기서 8년 동안 있다가 90년에 부산 학원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는 이제 부산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현강학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부산 종로학원 재수학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죠. 네. 옥진수 선생님은 어떻게 부산학원에 계시다가? 이제 4학년 뒤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따로 학원을 설립한다 이래서 성기 서민 물리학원이라는 학원이 그때 생겼죠. 그게 되니까 260 타임이 왔는데 264 타임이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민 물리학은 전성시대가 온 거죠. 국어를 참 여러분이 번갈아 했는데 국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5년 뒤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설립을 한 한세망을 세웠어요. 한세망을 세울 때는 이제 그야말로 서한샘씨라는 국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들 바입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5년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말로 소수학원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이 학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 봤죠. 그렇죠. 성문안 왔죠. 성문안 역을 제가 소수정의학을 만들었죠. 떠나고 나니까 내 말대로 소수정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가에 그 많은 몇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3년 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소수학원의 시대가 오면서
부산은 단과실에 서서히 처음으로. 옛날에는 그 정권에 따라 학원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떤 때는 대학생들이 아예 학원을 못 다니는 시기도 있었다면서요. 80년 7월 30일 전두환 정권에서 재학생 학원 금지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학생들이 학원을 못 나왔지. 못 나오니까 사교육은 더 지하로 숨은 거야. 교육 정책하고 이 사교육의 만남을 보면 비유한다면 불과 얼음이라. 아무리 불일 때도 대세계 때면 얼음이 녹듯이 교육 정책이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교육을. 86년에 그 위헌 소질됐어요. 그 배움에 대한 것을 막는 건 위헌이다. 완전히 풀어진 건 2000년에 와서 자유화가 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2000년이 되기 전에는 뭐 사실상 재학생 금지였죠. 재학생 금지였던 금지였죠. 거예요? 아, 그럼 80년대의 학원들은 대부분 다 재수생을 위주로 하는 그렇죠. 학원이었네요. 그렇죠. 아, 네. 처음 강사가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원래 서울인데 부산에 군 생활하고 군의 선배가 서면에 대한극장 아세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발령 대기 중에 영화를 봐라 갔었는데 근데 군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군 선배가 대한극장 바로 옆 건물에 거기다 한성학원이라고 와이사스 그다음 고무 신발 그게 이제 공원들이 많을 때라 그런 공원들만 모아놓은 학원이에요. 근데 마침 국어 선생이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군 선배가 잘 만났다고 해서 꽂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제 대기 발령도 치워버리고 이제 학원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발령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원래는 공교육 선생님? 아 예. 네. 저 교대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학교에 있다가 네. 그다음 이제 단조로서 때려치고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부산 대기 중이었죠. 옥진수 선생님께서는 학원 강사가 된 계기가 그게 참 그래도 내가 학원 강사할 게란 생각은 안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내가 보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요. 내가 옆에 하는 분은 내보다 조금 선배이신 분인데 점전하고 또 같이 영어를 하는 분이 보충 수업을 하려고 누트러라 해놓은 게 막 싹 갈라병 영어를 막 확 차버린 거야. 그게 내가 제인도 아닌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좀 그런 조금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큰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학원이었다면 일 안 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죠. 한 반이 한 60명 이상 됐어요. 그래서 안 될 놈이 한 10명 가까이 있어요. 내가 담임을 해가지고 10명을 불학시킨다는 딱 불러가지고 오후만 되면 집에 오라 했어요. 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조건 내 하라 내라 딱 집으로 학교를 근데 그거를 내 혼자 하고 말았으면 됐는데 그 내 친한 선생님은 선생님 하루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수업료도 없어요. 학생들 무슨 수업료만. 그래가지고 한 달 다 했는데 학교를 다시 근데 거기 나는 막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학원이라. 학교에서는 그게 별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좀 갑갑하신 마음에 학원으로 가시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강사 얘기를 쭉 걸어오셨는데 강사로 계시면서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선생은 제자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는 이게 학교와 달리 제자가 이렇게 연연하게 끈끈하게 연결이 안 돼. 어떤 학생은 한 달, 두 달, 길어야 1년 재수할 때 그러니까 크게 그 학생들하고의 그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근데 걔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하고 또 이제 뭐 스승의 나라도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아, 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저놈들 때문이구나. 그런 보람은 좀 진하게 느낍니다. 아, 예. 한 번 내가 그 전두환 사태 12.12 사건 때 마지막에 일주일 수업을 하고 돌려보냈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주들도 일주일 딱 배우고 그만 돌아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학생들하고 마지막 말을 했어. 오늘 마지막 강의다. 마지막 수업이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해가 떡 지났는데 어느 학생이 지났다. 저
인사 딱 합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 선생님 하신 말씀에 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오늘 지나가다 찾아왔습니다. 난 무슨 말을 무슨 말을 기억도 무슨 말이었어? 참 내가 참 교사라는 거는 참 한마디 말이 중요하고 가슴을 찌우구나. 그럼 두 분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국어 연구소라고 해서 네. 조그맣게 방 하나 가지고 전에 이제 가르친 엄마의 뭐 또 아버지의 이런 그런 그 속을 해서 애들이 와요. 아 제자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 그런 네. 애들이 마지 못해 네. 이제 대입시를 가르치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금 예,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계시네요. 예.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쟤들이 와서 제일 궁금한 건 내 나이라. 그리고 이제 엄마 나이 계산하고 보면 분명히 나이 얼만데. 그럼 물어요 이제. 그럼 내가 그러지. 얀마 3350년하고 3300년 어느 게 있냐. 100년이죠. 말하지 마.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면 옥진수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못한 것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학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소홀함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안 난 거죠. 지금은 막 시간만 나면은 둘 아들, 딸 둘인데 뭐 전화를 합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뭐 어떻게 했냐. 내 의무가 그거 아닌가. 두 분께서 오랫동안 지금 학원계에 계셨는데 학원도 되게 많은 변화를 겪어 왔잖아요. 특히 뭐 온라인 강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학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온라인이 그게 활성화된 게 2000년 초부터예요. 2000년 초에 그 메가스테이 손주인이라고 부산에 왔어요. 그때 내가 형광을 할 때인데 나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인데 같이 합작을 하자는 거라. 야 너는 나하고 적인데 합작할 수가 있느냐. 근데 거절했단 말이지. 그때 우리가 찬스를 놓친 거라. 그 후에 이제 온라인들이 막 되면서 활성화됐죠. EBS가 주도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방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섬, 뭐, 산골짜기 다 퍼지면서 교육의 평준화나 학력의 평준화 시켰어. 그런 점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전다식 강의라는 게 그렇게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득이 된 건 없는 거라. 아, 이게 듣다 궁금한 거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양방향이 안 되니까. 그런 단점도 있었는데 긍정점이 많다, 크다고 봐요. 학원에서는 어떻든 적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메가스타디가 처음에 발돋움 할 텐데 손 회장이 내려왔어요. 우리 항에 강연을 하고 싶어요. 하기로 했어요.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막 과감히 하라 했어.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약간 겁을 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하고 나니까 한 몇 달 뒤에 김인자 말대로 딱 5%인 10% 줄어들더라고. 그게 온난이 빨리 나가는 거야. 그 온난이 뺏기는 숫자가 갈수록 이제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는 절반은 달아나는 강의고 집중이 안 되는 강의라면은 온라인은 딱 가닥놓고 옆에서 감시만 해주면 80%짜리 들어. 그만큼 효과적이. 자기가 선택이 딱 들으니까 옆에서 이제 이놈이 조느냐 안 조느냐 공부를 하느냐 하품을 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죠. 딱 보고 딱 한 시간 뒤에 화장실 가게 하고 정확하게 오프라인이나 똑같은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시험치고 또 혹시나 공부를 안 하고 딴 장난 하는 거 보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도 종합 하나 가니 재수반이 오프라인이 안 되거든. 전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보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학원이 다 서울로 집중이 되고 네, 부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수 학원도 이제는 잘 없고 네. 이런 변화가 온 게 좀 언제쯤부터인가요? 한 2010년 정도.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종로 학원을 브랜드를 따고 왔을 때 그딴 이유가 전부 다 재수하면 서울 올라가는 거라. 네. 그거를 막으려고 서울 브랜드를 썼죠. 서울은 기업화된 학원이고 부산은 개인 자본이고 그러니까 그 파워에
밀린 거지. 그래서 지금 남는 게 뭐 재수하고 나면은 한 서너 개 될까? 그밖에 안 돼요. 오늘 또 부족함을 내일은 채워서 연구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족했지요. 그때는 그 젊었을 때 뭐 모르고 가르쳐도 그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던 그 학생들 너무나 참 제가 감사드리고 정말 참 평생을 그 잊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제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고 종강을 해서 보낼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꿈을 펼쳐라. 그리고 태어난 새는 창공을 날아야 한다. 그걸 마지막으로 늘 졸업을 시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마디. 그래서 네. 건강해라.